자, 38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해드렸죠. 상성으로 봅시다. 왜 그런 말을, 제가 그런 말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말잘안 합니다. 근데 상성으로 봅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느 날, 자. 313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했는 가격이. 시작해서 310.90을 찍고, 매도를 봤죠, 그죠? 매도를 봐갖고, 310.90을 찍었습니다. 하락으로. 10.30이죠, 그죠? 자, 근데, 310.30에서 313.40을 찍을 때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시진핑 효과죠. 올렸는 게 시진핑 효과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걸 들어줬죠. 글자가 잘안 쓰잖아. 시진핑 효과가 315.90까지 간대. 마찬가지로 전,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리고 15.90은 못 찍었죠. 못 찍고 횡보죠. 빨래줄로 횡보. 그래서 14.90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314.70이죠. 여기서 매도를 줬어요. 근데 시진핑 효과가 없을 시 매도가 맞지만은 지금 14.60으로 거치나죠, 그죠? 거치났고 제가 매도를 생각을 많이 못한다. 이래 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래가 종가가 4.60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도 어저께 뭐 잘한 게 없습니다. 없고, 자, 이게 야간장입니다. 야간장. 통화로 털지 말고 야간만 털어볼게요. 313.40이죠. 이게 지금 시리아 문제하고, 중국발하고 두 개의 문제가 있죠. 이 13.40.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됐죠. 시작해서, 뭡니까? 횡보죠, 그죠? 작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칸씩 하다가 자꾸 낙폭을 키웠죠, 그죠? 프리미엄이 감소하니까 키웠어요, 그죠? 키우다가 드디어 딱 하나 만났죠, 그죠? 13.40 만나서 15.25까지 맞죠? 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3.40 자리 하나가밖에 없었어요, 어저께. 매매가 종료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통합 분석을 했을 때, 통합 분석을 했을 때, 오늘 매매가 핵심이 뭐냐 이거죠. 오늘 매매의 핵심은, 오늘 매매의 핵심은
자, 315.90을 중심으로 이게 핵심이 되겠죠. 315.90을 중심으로 상승시 318.85를 봐야 됩니다. 이 318.40이 아니고요. 요85 자리가 있어요. 없노? 아, 야간장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열면은 또안 보입니다. 이 자리가 315.90이 아니고 이 다음 자리입니까? 318.85 자리 넣어줘. 이 자리에 죽었죠, 그죠? 이 자리에 죽었는데, 318.85 자리, 우리나라. 현재 요 위에 있죠, 그죠? 2652.25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길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될 건데, 주간장, 대충 지금 현재 다우나 S&P는 나스닥이나 따지고 보면은 318.85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열어놔야 되죠. 지수가 그 어디까지 있으니까 미장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러면은 318.85 자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상승은 열어놔야 된다. 318.85까지 하락은 또 봐봐야 되겠지만요. 수급 봐봐야 됩니다. 315.90 313.40까지죠. 눌림시 어떤 이슈가 없을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매매는 오늘 아침에 315.90이 뜰 거예요. 아마 근처에 뜰 겁니다. 근처에 뜨는데 15.90 뜨는데 내리면은 3.40 3.40에서는 또 매수 생각도 해봤는데 어제는 뭡니까? 10.90에서 올렸죠. 오늘은 3.90 저점이 낮아지죠, 그죠?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는 또 5.90에서 18.85까지 왔고요. 2475가 오늘 동시호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318.85가 넘었죠, 그죠? 이건 물론 갈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너무 하락은 뭡니까? 2455면은 전고, 지금 현재 315.90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삼성전자가 1.2 SK하이닉스 2.74,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네 종목이 끝을 봤죠, 그죠? 다른 거 아무리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1, 2, 3, 4만 봐도 현재 지수가 뭡니까? 2460이죠. 60이 전고가 돌파했어요, 그죠? 15.90 선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만큼 이네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48분입니다. 자, 커피 한잔 먹고 천천히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460. 자, 현재 50이죠, 그죠? 종가 끝나는 게 50입니다. 50이고 314.60이에요. 근데 넘겨버렸죠, 그죠? 그래서
자꾸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지금 대미대중이 끝났잖아요. 그죠? 관세하고 뭐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그럼 뭡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쪽도 열로 놓고 봐야 된다 이거죠. 자, 현재 12분 전. 자, 오늘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수요일이고요. 내일이 뭡니까? 만기죠. 이게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확률을 80%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리를 확률을 80%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니까 한번 어제 제가 좀 마인드가 꼬였어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아 절대 딸수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리에서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28만 5천원과 14만 3천원이죠. 이 종목이 양압이 5만원 정도 온단 말입니다. 최소한 5만원 정도 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0만원, 40만원이잖아요. 그죠? 위로 주면은 상승으로 주면은 프리미엄이 만기주는 보통 보면 위로 상승으로 잘 갑니다. 급격하게 하락으로 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야지 양압이 빠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리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뺄라 그러면은 천천히 점진적인 상승으로 올리면은 프리미엄 빠지게 돼 있습니다. 53분. 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고요. 315.90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하락시는 올리지 못하면 매도 쪽으로 보고요. 3.40까지고요. 올렸을 때 8.40입니다. 2460, 315부근입니다. 침폭 1포인트 14.70. 315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등가가 315입니다. 이제.
15.90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15.90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락에 있죠. 그죠? 15.90을 넘지를 못하고 15.90에서 하락에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시작해서 다우나스닥 좀 빠져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작해서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고 2%대에서 지금 0.6, 1.7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하락으로 가고 있죠. 314. 3.40 기준으로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75까지 왔고요. 315.90도 안 찍고 313.40도 안 찍고 3.40에 가까우니까 들어 올리고 15.90에서는 아래로 내리고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포지션을 결정할 때는 자리에서만 결정하면 됩니다. 3.40 근처에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15.90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매수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나도 중립이죠. 그죠? 중립 지역에 있고요. 3.4에서는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5.9에서는 내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현선물 프로그램 같이 봐주시고요. 315.90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수도 올라가면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우나스닥이 지금 고가에서 좀 밀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오늘은 15.90에서 이하하면은 매도로 봐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15.90 근처에서는 뭡니까? 매도로 보고 13.4에서는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업종 대표 대형주들 뿐만 아니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튀고 왔다 갔다 할 정도. 지금 S&P
다우도 고가에서 밀리는 그림이고요. 이게 고가입니다. 고가에서 밀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올라오면은 그게 15.99요. 자, 315.9에서 거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318.85를 열고 하나는 13.4를 여는데 15.9에서 상승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매도를 보겠습니다. 315.90에서는 매도를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315.13.40 일단은 1차적으로 잡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을 때 15.90에서 한번 지지장 보고요. 매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오늘 하루 전입니다. 그죠? 양압이 40 정도고 양교차 했죠. 교차곱 0.8887. 양압이 17만 6천원. 외가는 17만원 정도 하고 등가는 30만원, 30 한 5만원 정도 하네요. 하루 남았는데.